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일한다는 이 기업을 지금 찾아갑니다. 청주시 문이면 소재지에 자리 잡은 이 사회적 기업은 이근방에서는 갤러리와 공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인 이종국 씨는 한지로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왜 한지에 빠진 걸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종이를 뜨셨던 분이 내가 죽으면은 그 땅속에 묻힐 적에 그 종이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 종이를 갖고 계셨던 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보고 아 이거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기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꼬박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 조그만 종이 한 장 만드는 데까지. 예술작가지만 오로지 한지를 위해서 농민이 되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충북의 오지로 통하는 문이 벌란마을에서 자연산 당나무를 직접 기르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전통 한지의 주 원료인 당나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섬유질보다 훨씬 견고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나무를 채취하면은 다음에 또 새순이 올라와서 순환적인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햇빛을 투과할 수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문창호지로서의 그 기능이 아주 우수한 거죠. 자신이 만든 한지로만 작품 제작을 한다는 이종국 대표.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당나무 농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만든 종이가 그 작업을 하는 것보다도 그 당나무를 손질하고 키울 때 그 작가로서의 그 포만감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요. 그런 게 이제 그 당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 훨씬 그 값어치가 좀 있는 거죠. 밭에서 자란 당나무는 물과 햇빛, 바람을 만나고 99번의 손길을 거쳐 한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스며있는 소재 한지. 하지만 현대에는 대량으로 생산된 종이에 밀려 우리 전통 한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종이는 우리 삶 속에서 숨소리나 호흡 같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지는 그 제조 과정이 엄청 많아요. 종이도 지금 시대에 맞게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종이를 계속 새롭게 시도를 해온 거죠. 이종국 대표는 한지의 새로운 쓰임새를 알리기 위해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했고 14년에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도 지정받았습니다. 한지에 스며있는 우리 그 깊이와 그 얼을 다시 현대인에 맞게 되살리고 그것을 제품을 통해서나 또는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같이 더불어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밈의 전통 문화를 강조한 당나무와 종이를 활용해 다양한 공예 작품과 일상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소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한지 작품을 전시해 작가로서의 활동도 쉬지 않고 있는데요. 그 호두를 그 안에 있는 열매랑 그 겉껍질이랑 갈아서 만든 색으로 작업을 낸 작품인데요. 겉에다가 종이 한 장을 깔고 그 안에 스민 그 작업을 가지고 색을 만들어서 낸 작품인데 우리의 어떤 그런 심성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곳 갤러리는 지역 작가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과 젊은 아티스트를 간에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지를 가지고 그 형태를 그루터기를 만들어보이고 그 외형적인 변화라던가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뭐 주제들이나 이것들 계속 작업을 연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이종국 대표는 젊은 작가들에게 한지가 가진 예술적 영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속하고 이제 한지랑 접목을 해서 무언가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지에 대한 좀 더 이제 전통 과정이라든지 좀 심오한 생각 이런 생각을 좀 더 갖게 되어서 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이종국 대표는 우리 전통 젓가락 제작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젓가락 페스티벌에 분디나무 젓가락을 출품해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 1500년 전에 이 재료를 썼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생활도구나 삶의 도구들이 다 주변에서 만들어졌던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기록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새삼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된 거죠. 이곳에서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한중일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한지와 분디나무 젓가락의 우수성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중일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된 문화 원형, 문화 콘텐츠가 바로 젓가락인 겁니다. 젓가락은 짝의 문화, 생명 문화, 나눔의 문화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생명과 짝과 나눔의 문화를 직접 실천하는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이 젓가락 한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전통 젓가락과 젓가락 집을 만드는 체험. 이종국 대표는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 와서는 요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가 아마 좀 가치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그런 재료가 어떤 생활도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번의 손질을 거쳐야 완성된다는 한지. 간단하게나마 한지 만드는 원리도 배워봅니다. 직접 만든 한지로 젓가락을 꾸미고 젓가락집도 만들어보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 느낌이 색다르겠죠? 参加这个活动来到了韩国，日本和韩国的小伙伴。由于这三个国家，地理位置都比较近，然后见到大家也都很兴奋、很亲切。特别是参加了这个筷子体验活动，让我知道筷子的筷子文化是三个国家所共有的，所以也让我感觉到了更亲近。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한지 체험과 젓가락 체험도 다 같이 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못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들은 좀 더 그 세계 시장에서도 가치와 어떤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갤러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문화. 산업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 우리 전통 문화도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 한지를 널리 알리는 사회적 기업. 그 밝은 내일을 기대합니다.